데이트를 좀 많이 안 했어요. 뭐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아. 이제 옛날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다면 마이클 조던한테 농구를 배우는 그런 기분, 네. 엄정화한테 디바 수업을 받는 기분, 그런 기분으로 제가 우리나라 운동 신께 어떤 특훈을 부탁을 해서 세질 수업을 좀 받으셨군요. 네네네. 아, 근데 이건 아니야. 오, 야, 오. 지금 방금 문자 했는데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자기가 해주겠다. 근데 그게 진짜 빈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종국영처럼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어? 아, 이 형은 진짜 대단해요, 진짜. 종국영님은 말할 것도 없고. 바타공인 대한민국의 뭐 헬스의 신이시죠. 네. 진짜 평소에 어떻게 운동하는지 제대로 보고 싶긴 하네요. 진지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종국영이랑 운동을 해보고 싶죠. 관장님이죠, 관장님. 야, 뭐야 여기. 중국 형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놨대. 오케이, 36.5도? 36.2도? 아, 이것들 정말. 왜 또 아, 이것들 정말. 아, 시작하자마자 화내요. 화가 있어. 아, 이거 막 끓어오르네. 진짜. 우리 아들들한테는 이게 키즈 카페인 것처럼 형도. 아픈 것 같아? 되게 즐거워 보인다. 어떤 거잖아. 이 세 분하고 딱 치대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종국이 형은 어릴 땐 좀 어려웠고요. 군기 있는 선배였으니까. 지금 종국이 형은 너무 좋아요. 전 보이스라는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좀 많이 가까워졌는데 하하는 멀리서만 보면 동갑이지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너무 많이 친해졌고 흔쾌히 나와줘서 너무너무 저는 고마운 형 친구입니다. 아, 일단 오늘 어쨌든 스트레스 좀 풀고 내려 저 건강을 내가 한번 이렇게 잡아주기로 했잖아. 아, 네 형, 웨이트는 안 한 지 오래돼갖고 오늘 좀 약한 무게로. 아. 내가 또 형 만나니까 막상 어깨도 안 좋고 엘보에 그럼. 무릎에 나는 이렇게 좀 무게로 막 사람 기준이 이런 스타일 아니야. 형,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형이 손흥민 선수랑 같이 했을 때 손흥민 선수 기어나갔다는 거 다 봤거든 몇 명이. 손흥민 기어나가. 기어나가 연락하고 손절했다는 소리. 연락은 해. 따뜻하게 받아줘. 형, 나는 오늘 술 마시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같이 해. 야, 나 음식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래갖고. 내가 늘 얘기하지 마. 운동은 정답이 없어. 하지만 잘못된 건 분명히 있어. 와, 명언 또 나와. 야, 명언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운동이 되면 다 괜찮아. 하지만 다치게 하는 운동. 그러니까 진짜 명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그거를 오늘 잡아줄게. 와, 대박이다. PT 끊고 싶다. 아니 그냥 15만 원이어도 끊고 싶을 것 같아, 한 시간에. 자,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니까 힘들지 않게 네. 딱 그 정도. 내일 똥은 쌀 수 있겠지. 이게 응원 다음에 반줄 수가 없어. 뭔지 아시죠? 변기 안 닦는데 닦지 못하게 닦지 못하게. 그런 경우는 있거든? 요즘 부대가 잘 나와 있으니까 밥까지 뭐 일상생활한테. 자, 일단 그러면 야, 너는 왜 안 갖고 왔어? 뭘요? 어깨. 어깨 어디 있어? 나왔어, 나왔어. 둘째 방에 나 집에 두고 왔네. 집에 두고 왔어요. 집에 있어? 네, 아. 어깨를 두고 왔네. 아, 예. 가지고 와. 운동하는데 어깨를 안 가져오면 어떡해. 아, 깜빡한 놓고 왔네. 가지고 다녀. 오케이, 오케이. 어깨 챙겨, 어깨 챙겨. 근본적으로 상체 운동을 하잖아. 그럼 가장 많이 풀어야 되는 건 어디냐면 어깨야, 어깨. 아. 상체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든 어깨를 다 써. 그러니까 다른 데 뭐 풀고 뭐 이럴 필요 없이 항상 어깨를 풀어줘야 돼. 어떻게 풀어요? 가동 범위가 잘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잡아서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해서 앞쪽. 아, 여기를 땡기게. 그렇지, 그렇지. 딱딱해. 항상 뭐야? 어떻게 여기가 이만하지? 신상인가 봐, 이 팔. 갈아 낀 거예요, 형? 아, 쎄서 새로 나온 거 같은데. 자, 잡아. 팔 그대로 꺾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봐봐. 쭉. 제가 오른쪽 어깨 안 좋아갖고 요즘에. 아, 너무 아픈데? 가동 범위 나오는 데까지만. 항상 유연성이 떨어지면 다쳐. 아, 맞아. 근데 봐봐, 너는 이거 봐. 라운드 숄더 어깨에 말렸잖아. 아, 라운드 숄더? 이렇게 올려야 돼. 쭉. 아니, 두고 와서 그래. 아, 두고 왔어? 예. 어깨가 없어가지고 미끄러지네. 아유, 미끄러지네. 다시. 어깨가 이렇게 있어야지. 어머, 좋다. 그렇지, 이렇게. 아. 자, 너무 알로. 뒷판이 강해야 돼, 뒷판이.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 이런 영광이 어딨냐? 김정국 씨는. 마이클 조던한테 제일 좋아요. 농구 배우는 거지. 저건 거야. 항상 가장 처음 하는 운동, 가동 범위를 최대한 끝에서 최대한으로 가죠.
항상. 오케이? 최대한. 눌렀다가. 좋아해. 어우 좋아. 알았어. 아 저렇게 웃으면서 운동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야.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맛있어. 무슨 맛이에요? 큰일 났네. 잠깐만. 와. 그렇지 이게 맛있는 거지. 지금 등이 식사하고 있는 거야 등이. 야 뭐냐 이거? 아 좋다. 야 이건 뭐? 달라. 뭐야 근육 맛집이네요. 이러다가 자기 운동만 하게. 자 소아. 소아. 3 하나라고 생각을 해. 내릴 때 버티는 걸 3이야. 당기는 걸 1이라고 생각하고. 자 하나. 자 하나 쭉 하나 둘 셋. 자 당길 때 제일 중요한 거 얘를 쓰면 안 돼. 팔로 당기는 게 아니야. 등으로. 하나 둘 셋. 가슴부터. 아 지금 팔 썼어. 다시. 맞아. 맞지. 오케이. 그렇지 다시. 자 어깨부터 가봐. 어깨부터 쭉 열어봐. 견갑 접어. 그 다음에 그렇지. 오. 어깨 안에 누르고 다시. 찍. 그렇지. 오, 씨. 좋아 좋아. 자 어깨 어떻게 할게? 맛있어 맛있어. 쭉. 맛있어. 자 맛있어. 다시 이번에 맛있는 거. 이번에 딱 치지 마. 그만해. 엘보로 배 터질 뻔했어. 뒤에 누가 있는 사람을 찍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 그렇지 그렇지. 오, 그 표현. 나와. 너야. 그렇지. 다시 천천히 줬다가. 어, 근데 진짜 달라요. 그거지. 오우 그래 그래. 오 맛있었다. 아, 예. 맛있었지? 왜 가만히 있었지? 그리고 동영동도 운동을 할 때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유산소를 따로 하지 않아. 운동 시간, 쉬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한단 말이야.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야 돼. 바로바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돼. 쉬는 시간을 최소해야 돼. 끝났는데 얘가 어물쩍거려. 어떻게? 나와, 야, 마! 빨리! 나오라고! 마! 빨리! 나오라고! 제대로 복수하는데요? 아니, 옆에서 보는데 불안한 거 있잖아. 진짜 맞을 것 같아. 내가 나도 웃기려고 웃기려고 오케이 오케이 스트레스 받는 잡아 허리 세우고 네. 자. 팔꿈치를 찍. 뒤에 사람을 찍으래 찍 아니야 잠깐만 완전 아니야 자 어깨가 없어지는 거야 어깨가 없어서 가봐 봐봐 처음 스타트가 얘부터 시작하면 안 돼 얘부터 접었지 그 다음에 들어와 오케이 우와, 정말 설명을 저렇게 해야 그 부위를 집중할 수 있는데 팔은 진짜 중요한 거 같아 마지막에 쓰는 거야 등 접고 들어와 너무 무거워 이거 써 지금 나 자 써 달지가 않아 짜증나지 나를 찍어 빡 그렇지 찍어 자 이렇게 펴야 돼 어때 근데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다시 쭉 써야 될 근육을 딱 잡아주시네 그렇지 다시 쭉 자 두 개만 더 진짜로 나온 거야 진짜로 그건 진심이야 됐어 가자 바로 가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거야 자 여기서 봐봐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이 가슴 앞쪽 이쪽 라인에서 그대로 들어와 가슴만 열어 쭉 너무 쉽게 한다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배웠는데 저는 선생님 유산소 하고 싶은데요 저 좀 달라요 앉아 진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해야 되는 운동이 근력 운동이야 근육이 맞아. 잡아주지 못하면 너 유산소 안 말해봐 무릎만 나가 무릎은 나가면 안 들어와 무릎 뭔지 알아?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똑같은 지우개를 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우개를 막 빨리빨리 써가지고 빨리 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우개 옆에다가 보호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덜 달게 남들보다 그 지우개 옆에 다는 거 그게 근육이야 야, 헬스 학개론 헬스 학개론 그냥 저곳에서 일하시는 분 같지 않아요? 진짜로 엘보를 바닥으로 찍는 거야 올려 쭉 지그시 올려봐 쭉 잘하는데? 쭉 올려 그렇지 자 다시 내려봐 오 좋았어 자, 천천히 찍 올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 지금 좋았어 좋았어 또 진짜 요거 견갑 딱 접는 요거 좋았어 느껴져요 쭉 내려야 돼 엘보로 찍어 아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렸다가 찍어 아래로 당근 채찍을 교묘하게 잘 섞으시는 것 같아 지금 오케이 다시 쭉 그렇지 자 도전 넷째 낙했는데 넷째 낙했 고! 홀드 홀드 그렇지 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깨 힘 빼고 하면 안 된다 계속 등으로 잡아야 돼 고! 저 진심이야 지금 진심이야 저 표정은 아 형 나 아픈 거 같아 고! 아픈 거 같아? 나 아픈 거 같아 내가 안 될 거 같으면 안 시켜 근데 충분히 힘이 되잖아 지금 고! 근데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뻥치는 건지
하이파이브. 아프다는 게 그만큼 근육 운동이 되고 있다는 거야. 기쁘게 생각해야 돼. 자, 쭉 안고. 너무 깊이 들어가야 돼. 너무 좋아. 자, 쭉 올려. 쭉. 그렇지. 항상 가동범위 쭉. 아, 시경이 형 잘한다. 하나, 둘, 셋. 자세가 나오는데 형. 하나,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나, 오, 좋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우와, 형. 자, 쭉. 자, 쭉. 경갑. 다시. 어, 우리 시경. 야, 이거 한 10년 쓰이겠는데? 빗자루. 오, 좋아. 자,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스마트 해줄게, 스마트 해줄게. 길게 나, 길게, 길게 해줘야 돼. 천천히, 천천히, 찡. 홀드, 홀드, 홀드. 오케이. 어떻게 너무 비슷해. 오, 좋았어. 다시. 중간에 안 내려오면 멈춰. 멈춰. 중간에 안 내려오면 멈춰. 오, 지어럴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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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성시경 씨도 저런 표정이 나올 때가 있구나. 네. 왜냐면 안 봐줘요. 멈춰. 중간 안 내려 멈춰. 그렇지. 요럴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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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럴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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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우,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해. 아, 저 표현이 너무 웃기다. 그래, 이거야. 괜찮아. 아, 근데 되게 찰지다, 저 표현. 이거를 봐봐. 10개 했지? 10개 하고 나서 1분에 멈추는 거야. 기다려. 그때 쭉 마지막. 저 표정 봐. 그런 거구나. 그런 거야, 일부러. 과장님 진짜 죄송한데 지금 팔이 이상한 것 같아. 아니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야. 진짜 난 몸이 이상한 게 이쪽에서 땀이 나. 이쪽에서 안 나고 이쪽으로 땀이 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당겼으면?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밀어야지. 팔을 위해서 어깨. 아, 당겼으면 밀어야지. 아, 어깨 만들 어깨 만들자. 그럼 만들 수 있어. 자. 자, 엘보가 너무 이거 사이드를 까지면 안 돼, 이렇게. 바닥을 찍어야 돼. 딱 이 정도. 어우, 야, 씨. 잘 먹었다. 좋아. 아, 또 좋아한다. 저 진짜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무슨 맛인데, 형, 이건? 글쎄, 약간 뭐, 약간 딸기 맛. 딸기 맛이지. 자, 들어와. 나 딸기 좋아해. 어, 딸기 좋아해? 약간 딸기 맛이야. 바닥에서 그대로 밀어봐. 쭉. 쭉. 잠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할 줄 알잖아, 고! 잘한다. 진짜 어, 얼굴 딸기 되는. 다시 하나, 둘, 진짜. 셋, 밀어.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엘보 아래. 어, 형 너무 아파. 쭉. 아, 됐다. 어때? 죽겠지? 이 느낌 너 지금 운동 잘 된 거야. 감사합니다, 얘, 빨리. 감사합니다. 오케이. KS. 어깨가 약해. 무조건이야 이거는. 어깨 안정 재활은 무조건. 찍. 근데 그치? 진짜 요즘 어깨가 안 좋거든요. 하나, 둘, 셋. 찍. 좋다. 엘보 고. 여기서 쭉. 그렇지. 요거야, 요거야. 요 느낌이야. 다시. 찍. 리듬. 쫙. 그렇지. 어, 네. 리듬이 오고 끝났다. 리듬이 좋아. 고. 바로 태워. 하나 더, 하나만 더 하자. 천천히 들어봐. 세 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났다고 했을 때 꼭 두 개를 더. 마지막인데. 됐어, 끝났어, 됐어, 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제 자, 이제 시작이구나. 보통 가슴 운동들 좋아하잖아. 아, 4세트. 4세트 해야 되는데 무조건. 횟수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굿. 많이 하려고 돼. 쭉. 어때? 오, 맛있지? 자, 천천히. 맛있잖아. 그렇지, 맛있어. 정확하지? 지금까지 먹어본 거랑 달라. 정확하지? 지금까지 먹어본 거랑 달라. 내 표현이 정확하지? 근데 맛있다고 표현하는 건 진짜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다, 네. 그죠?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근데 또 그만큼 김종국 씨는 운동을 즐기는 것 같아. 팔 운동이나 해보자, 이리 와봐. 할수 와, 약간. 어, 잘 갔다. 야, 일로 와. 일로 와, 너도 빨리 와. 야, 형, 난 팔이 움직여지질 않아, 진짜. 아, 움직일 이게. 수 있어. 잡아봐, 잡아, 잡아. 이따 요리는 해야 되잖아. 봐봐, 요, 봐봐. 안 들어, 안 들어. 팔꿈치가 몸통에 일자로 지금 찍 몸통하고 꽂혀 있어. 그럼 얘만 움직이는 거야, 딱. 자세 너무 좋으시다. 그대로. 고통스럽겠다. 쭉, 오케이? 자, 간다. 그대로 꼬챙이, 그렇지. 와, 폼 좋다. 더 많이, 더 접을 필요 없어. 내 몸이 원래 근육이 접히는 데가 최대가 거긴데. 선생님, 이거 안 하는데요? 하는데, 하는데요, 하는데요. 잡아. 하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데요. 천천히 찍. 땡길 때, 내릴 때 버티는 거야. 버티고 찍 올려봐.
그렇지. 내릴 때 버텨. 그렇지. 다시. 야, 오늘 시켜 먹겠다, 우리. 내리고. 자, 내려 이제. 쉬어. 너네 넌 더 해. 너 괜찮아. 걸렸어. 하나. 자. 둘. 올려. 둘. 그렇지. 고. 천천히 내려. 아니 그래도 뭐 시경이는 의지가 강한데 얘는 만약에 내가 운동 가르치면 진짜 몸 금방 바뀔 수 있지. 진짜 예쁘게 바꿀 수 있어. 이 정도 의지가 있으면. 여. 이제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어디 보는 거야 지금? 그 좋아. 맛있어. 미쳤어. 미쳤어. 확실히 지금. 내 맛이지. 자, 천천히. 이 운동이라는 건 똑같이 지금 같은 시간을 했지만 시경이 내가 볼 때 80을 벌었고 얘는 이제 50을 벌었어. 더 많은 걸 가져가기 위해서 집중을 그만큼 많이 해야 돼. 이게 비즈니스랑 똑같은 거야, 운동은. 아야, 사업가 나셨어. 나는 진짜 좋았어. 고액가에 하는 기분이. 김정국한테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아무 때나 와, 네. 아무 때나. 같이 하면 돼. 우리가 먹고 술 먹어. 운동을 이렇게 어느 정도 딱 해놓고 퀄리티 있게 하고 나서 술을 먹으면 좀 죄책감도 확 떨어진단 말이야. 얘 피드 보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운동을 이렇게 했으니까. 드디어 가는구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가서 또 퀄리티 있는 음식을 쫙 먹어야지. 거기까지가 운동이 끝난 거니까. 와, 가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에이. 아, 맞아. 저거 명언이다.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라고. 그래, 설거지까지가 요리고 이별까지가 사랑이고. 오, 야, 들었어요. 야, 설레요. 궁금하죠, 설레. 어이구야, 야, 오랜만이야. 어이구야. 우리 집 처음 왔거든. 알싸하네. 어이구야, 어이구 여기 다이닝이 따로 있어. 와. 어이구야, 여기 예전 야. 드라마에 나오던 회장님 집이네. 어이구야, 예쁘게 사네. 우와! 좋네, 잘해놨네. 어이구야. 운동하고 왔는데도 야, 왜 그래, 운동기구 보더니 완전 홀릭되셨네. 야,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집에서 야, 이거 할 거 다 하지. 매트는 누우라고 있는 거지. 아, 좋다. 야, 잘했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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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좋다. 어머. 좋아하는 거 봐. 아, 방금 운동하셨는데 또 하시는 거야? 아니, 좋았잖아. 아, 진짜. 아. 어머, 좋다. 어머. 좋아하는 거 봐. 와. 이거 시작하셨어? 와. 아유, 또 맛집 오셨네, 또. 어머, 너무 좋다. 저형 진심이야. 그러니까 진짜 진심인 게. 오, 야, 나 이거 처음 써봤거든. 그지? 얘 괜찮죠? 나 이거 처음 써봤는데 괜찮네. 집에 놔두면 좋네. 집에 놔두면 좋네. 어? 집에 놔두면 헬스장 가서 이 시간 벌잖아. 그치. 이거 헬스장 가서 안 해도 되잖아. 징그러, 징그러. 이거 집에 놔두면. 아, 징그러라. 아, 이거 데드리프트까지 다 하고. 어? 그 너는 힙인지를 접는 법을. 아까 우리가 모르던 갑자기 관장 모드 온 듯. 무게를 많이 안 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시경아. 뭐한 거? 다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들이 붙으면 누가? 개미지옥, 개미지옥. 아, 일단 들고. 다쳐, 다쳐. 아니야, 아니야.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식사하러 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 이거 루마니안으로 하는구나. 이게 루마니안이야. 지금 너무 잘못됐어. 지금. 그래?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어우, 씨야. 얘기해줘, 그냥. 왜? 어, 막 미칠 것 같아. 아. 일단 엉덩이 지금 이렇게 빠졌잖아. 아, 빠지지.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빼는 걸 너무 빨리 빼지 말고 척추 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같이 내. 그래서 자동으로 몸이 만들어져. 넣어주는 거야. 오, 이거 봐. 단단하잖아. 맛집이야, 맛집. 어, 형 설명 진짜 잘한다. 어? 그렇게 돼. 설명을 너무 잘해. 넣어주는 거. 어, 그래, 그래. 무조건. 그래야 허리에 무리 없이 고중량도 무조건 다룰 수가 있어. 형, 난 이제 요리. 요리. 어, 요리해. 아, 너. 어, 어. 요리해, 요리해. 아이고야, 야. 여기 1등이네.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 로망이다, 야. 미쳤다, 미쳤어.